술 마시다가 야, 롱패딩 올려줄 수도 있고 깻잎 떼줄 수도 있고 진짜 몰라. 안 돼, 안 돼. Orange is new black, new black 이거는 하면 주황색은 이제 검정, 주황색 이제 검정. 이게 질문 건데 누가 하는 거야? 팬분들이 다 하시는 거야. 팬들의 질문으로 만드는 토크쇼 팬메이드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제 친구가 이제 남자 많이 친한 제 친구랑 제 여자친구랑은 오늘 처음 보는 거 아니면 원래 아는 사이? 처음 보는 사이면 그건 좀 싫을 것 같아요. 이게 그 둘의 관계가 이미 어떤지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화장실 가면은 요 둘이 어색할 것 같은 사이면 떼주면 안 된다. 네, 생각을 좀 해봤어요. 참, 그거는 안 되죠. 그건 안 되지. 아, 그런 롱패딩 입으면 안 돼요, 일단. 왜냐면 롱패딩이 안 되면 단추를 잠그든지 하면 되는데, 사실 이거는 깻잎보다 더 심해. 롱패딩은 여기 다리부터 이제 상반신까지 쫙. 용납 못 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안 돼. 그건 안 돼. 너 남자나 여자는 친구가 없다 생각해. 항상 가능성이 있죠. 그 왜 술 나랑 마시면 되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진짜 몰라. 술 마시다가 야, 롱패딩 올려줄 수도 있고 깻잎 떼줄 수도 있고 그거 모르는 건데. 안 돼. 엉덩이 하나. 엉덩이 자체는 하나의 구조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고, 엉덩이에 볼이 두 개지. 우리가 얼굴이 하나인데 얼굴에 볼이 두 개 있듯이 엉덩이는 하나나? 왼쪽 볼, 오른쪽 볼. 저 앞다리, 뒷다리. 그래서 만약에 바지를 입힌다 그러면 요 뒤에 이렇게 입힐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그냥 요렇게. 신고한다. 무조건 신고해야죠. 그걸 뭐 법을 어겼는데. 신고해야죠. 둘 다 홀리 없는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저 홀리 없이 혼자 하겠습니다. 나 저 하이뮤직 사람들이랑 1년 같이 못 있어요. 근데 진짜 못 살 것 같아요. 어떤 애들? 그냥 다. 어린애들 특히. 너무 에너지가 넘쳐서. 네, 저 조용히 있고 싶은데. 벌스2가 한 달째 안 나와. 그거는 어떻게든 하든지 아니면 피처링 맡기면 되거든요. 근데 작업한 거 다 날아가면 저 진짜 망연자실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들었을 때 이거 굳이 그냥 혼자 했어도 되는데 왜 벌스2에 피처링이 들어왔지? 라고 느껴지는 곡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그냥 귀찮아서 부탁한 거거든요. 래퍼들이 그거 귀찮아서 부탁하는 경우 많아요. 그 수입을 제가 수익이 천대가 됩니다. 약간 그러면 제가 만 명의 공연을 하는 걸 팬분들도 더 바래 주시지 않을까요? 아, 근데 저는 열 분에게 공연을 하겠습니다. 아, 근데 그 수익 얘기하니까. 근데 상관없이 제 노래를 알아주시는 분들 열 분을 카페에서든 어디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 노래 하나도 모르는 분들 만 명 앞에서 소리 좀 했는데 막 하고 막 같이 따라 불러주세요 했는데 아무도 모르고 막 핸드폰 보고 있고 이러는 거는 진짜 싫어요. 차라리 10분. 다음 질문. 아, 잠깐만, 10분인데 티켓 가서 좀 비싸게 불러야 몰래 저 선착순으로 해가지고 둘 다 얻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복면가왕을 지워달라고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그 춤 영상 지웠으면 좋겠어요. 춤 영상은 제가 지금도 못 봐요. 근데 복면가왕은 처음에는 이제 그게 멘붕이었으나 지금은 이제 또 그 후로 영표 후배들이 많대요. 미란이도 영표고 또 레원 씨도 이제 한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래퍼분들이 이제 영표 길 하신다고 들어가지고 진짜 괜찮아요 이제. 이게 질문 건데 누가 하는 거예요? 팬분들이 다 하신 거예요. 잠깐만. 얼마나 오래 입은 속옷이에요? 한 3개월이라고. 속옷 3개월이요? 그러면 3일? 3일. 저 티스토 할게요. 네, 속옷은 진짜 아니지. 트레이닝 언더바 5님이 팬이 했던 말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말. 이거 민식이 오빠 좀 전해주면 안 돼요?
그때는 CK가 참여하지 않았던 공연인데 CK의 팬이 와서 저한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오빠 이거 민식 오빠 전해주면 안 돼요? 딱 그게 기억이 나요. 전달 필요. 모르겠어요. 트렁크에 갖다 버린 것 같아. 전달했죠. 빙봉부님이 홀리의 매력 포인트 세 가지. 일단 자그마한 몸이 너무너무 귀엽고요. 두 번째는 짖지를 않아요. 그래서 짖는 거 대신에 콩콩 뛰는데 이렇게 콩콩 뛰어요. 진짜 스프링 달린 듯이. 그게 진짜 귀엽고 세 번째는 너무 순해요.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개를 심지어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다 결국엔 홀리 좋아해요. 되게 착해요. 엄청 착해요. 좋은 나라 님께서 극도의 내향형인 팬이 길에서 피지션을 만났을 때 아는 척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그냥 수줍게 오시면 되세요. 오히려 저는 수줍게 오시는 분들이 더 귀여우신 것 같아요. 피지션 아니야? 안녕하세요. 피지션이죠? 맞죠? 이러는 것보다 네 안녕하세요. 저 사실 진짜 팬인데요. 이렇게 그냥 하시면 돼요. 저도 그러면 어차피 쭈뼛쭈뼛하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와주시면 됩니다. 저희들끼리 그렇게 도와야죠. 피지션 그러면 이렇게 와가지고 홀리처럼 이렇게 하시면 제가 알아듣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유지진 님께서 영어 가사 한국어로 바꿔 부르기. Orange is new black, the new black 이거를 뭐 하면 주황색은 이제 검정, 주황색 이제 검정. 이따가 제가 이제 널딜러브 공연을 할 때 그 호련 부분을 한국어로 개사해서 즉흥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록 센직 인더숨 님께서 피처링 파트 부르기, 너딜러브 백인인 파트 부르기. 이거 이따가 제가 너딜러브 공연할 때 그럼 후렴 부분은 어차피 백인인 씨 파트 나오니까 이것도 부르면서 영어 파트도 한글로 개사하면서 이 두 가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해볼게요. 네, 마지막 빨간 글로시 페이퍼 언더바 윅 님께서 신분 있는 래퍼 중에서 탐나서 뺏어오고 싶은 벌스. 사실 저는 남들보다 제가 더 뛰어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듣고 나 이거 갖고 싶다 이런 적은 솔직히 없어요. 더 잘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 자신의 그게 있어요. 근데 이 노래는 내 거였으면 좋겠다 하는 노래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거 뭐냐면 저 재범이 형 All I Wanna Do 노래 지금 들어도 그거는 진짜 내가 이거 갖고 싶다 생각해요. 절대 뺏기는 싫어. 네, DVD? 그거는 진짜 안 되는 것 같아요. 못 줘. 팬분들 덕분에 진짜 재밌는 팬메이드 토크 나눠봤고요. 팬메이드 라이브 공연 멋지게 준비한 거 여러분들한테 재밌게 들려드리러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카드 다이브 인스타그램에 투표 올라갔던 거 여러분들 다 참여하셨죠? 그 결과를 제가 갖고 있는데요. 질문이 혼자 집에 있을 때 듣고 싶은 피지촌의 노래는? 그래서 이제 후보가 널딜러브와 말리부였는데 결과가 4% 근소한 차이로 널딜러브가 이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풀로 들려드릴 건 널딜러브고요. 말리부 안 듣고 가기 좀 아쉽죠? 저희가 짧게 들려드리고 널딜러브를 들려드릴 건데 거기에 이제 제가 몇 가지 미션을 수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기가 민망하고 본인이 오글거리고 창피할 수 있지만 그냥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Let's go! 음악 크기는 몸이 올릴 만큼 볼륨을 틀자고 yeah midnight blues yeah midnight blues yeah PM to the AM in my tomb yeah 내 이름을 얘기해 what the name is you look dangerous with the fragrance let's just stay on a first name basis I'm kinda famous that's unimportant 하지 않아 고민 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는 본능 cause tonight you know I'll be back 우리 둘은 또 밤을 새 널딜러브 들려드리겠습니다. 소리에 나 wake up 비가 오고 난 후 날이 깨 있어 어제 골라놓은 옷을 dress up 그냥 단정해 잘 몰라 make on 난 지금 서둘러 너를 데리러 좋아한다면 노란의 전력 되어주고 싶어 멋진 연인 but I can't stop being so damn nerdy yeah 지난주 같이 둘이서 본 드라마 속 주인공 yeah 사람 뜨겁고 불이 올라 타오르는 그런 love 보여주고 싶어 but 가진 게 난 없고
남자답지 않아 아주 가끔 너도 What's a real man that I want a 텐데 사랑 그런 게 아니야 바보야 너 자신이 될 수 없다면 그냥 시들해도 돼 이런 널 보며 행복한 나를 알잖아 너 잘 될 수 없다면 시들해도 너를 좋아해 시들아 너를 좋아해 yeah. Can you love me, love me, love me, love me, baby 그냥 너라서 나는 행복해 yeah. 그래 너도 비교될 거 알아 친구의 남자친구 덩치도 좋아 등에도 와피고 그런 사진에 좋아요 누른 널 보면 나는 또 내 어깨 못 피고 사람 많은 지하철 안에서 너를 끌어안은 적도 머리 하얘질 정도로 키스하는 법도 I don't really know babe I've been feeling like a huge nerd lately 이런 내 모든 눈 모습에 너는 왜 그렇게 날 보며 웃는지 환하게 I wish I really could change for the better 어쩌면 너의 매일은 날씨만 나를 향한 배려 가진 게 난 없고 남자답지 않아 아주 가끔 너도 Much a real man that I want a 텐데 Woo! 그런 게 아니야 바보야 You can't stop being you I'll just be a nerd for you too 이런 날 보며 행복할 나를 알잖아 You can't stop being you I'll just be a nerd for you too It's not nerdy boy It's you just sweet way hey, yeah. Can you love me, love me, love me, love me baby 그냥 너 I'm a nice guy, yeah. I hate being a nice guy, yeah. 이해 못해, that's a wake up. 잠을 설쳐, 요즘 매일 밤. I've been losing sleep for you, yeah. My feelings are free for you. 하지 않길 바라고, who am I? 우린 특별하거든, you and I. Say one, two. Can you love me, love me, love me, love me, baby? Hey, so nerdy, I'm so nerdy. Hey.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제 노래 중에 DVD라는 곡이고요. 제가 거의 제일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고 그 이유는 그 당시 느꼈던 저의 감정이 100% 담겨 있어서 정말 솔직한 곡이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입장에서 쓴 곡이라 지금 들어도 갑자기 확 우울해지기도 했다가 이상하게 또 그 안에서 또 위로를 찾는 좀 그런 저한테 소중한 곡이라서 들고 왔습니다. 이 곡을 정말 멋있게 또 승화를 시켜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또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들려드릴게요. 지나던 녀석들도 연락이 뜸해 그 이유 뭔지 알게 됐지 한참 뒤늦게 I hate you, I hate him and I hate her guts too The rumors about me are true I'm too honest for my own good 어머니가 보내주신 좋은 글 읽은 척 돌아서서 뱉어내는 soul food I'm bad 난 혼자인 게 마땅해 여태 내 옆을 지켜낸 사랑 많던 너가 정말 대단해 부족했던 모습마저 You made me a better man 너가 없는 여기 지금 이 자리 한편으로 편하다 느끼는 나 역시 참 여전해 오랜만에 바깥에 바람 쐬러 나갔다가 DVD를 빌렸네 너가 좋아하던 장르 보는 대로 한두 개 집어들은 채 터벅대며 돌아온 우리 집에 나 혼자뿐 예고편이 흘러나올 동안 대표 팝콘 왼손에 진 아이폰에 열려있는 카툰 난 뭔가 기다리고 있는 듯해 아직도 Now I'm sitting down and staring at this DVD You will love this movie playing on the TV screen Too bad I'm all alone Gotta do this on my own Now I'm sitting down and staring at this DVD You will love this movie playing on the TV screen Too bad I'm all alone
들을걸 보던 새끼들과 똑같아. 잘난 거 하나 없으면서 쓸데없이 내밀던 어리석은 자존감 그 밖에 넌 흠이 많아. 알고 보면 누가 제일 혐오하고 있는 건 네 자신이잖아. But you act like it. But you act like it. 한참 영화를 보다 나도 몰래 튀어나온 웃음소리가 참 어색해. 누가 듣진 않았는지 확인하고 봐서 혼자인 걸 알면서도 잠시 pause and play. I contemplate 마지막으로 활짝 웃은 지가 언제였는지. 다시 날 찾아온 우울함에 잠깨 보던 TV 완전히 꺼놨지. Yeah. 오랜만에 바깥에 바람 쐬러 나갔다가 DVD를 빌렸네. 내가 생각했던 대로 혼자일 때 모든 게 재미없어 보이네. I got too many dollars. I don't really know where I'm gonna spend it. Got too many problems that you would never ever wanna deal with. Now I'm sitting down and staring at this DVD. You would love this movie playing on the TV screen. Too bad I'm all alone. Gotta do전에 그 널딜러브 개사에서 부를 때 진짜 제가 엄청난 현타를 느꼈는데 그걸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점에추 멕시칸 음식 브리또 볼 할라페뇨 잔뜩 넣어서 제가 먹을 겁니다. 멕시칸 볼 브리또 볼에 할라페뇨 잔뜩 넣어서 먹을 겁니다. 네. 아 배고파요 진짜. 네, 맞아. 제 첫 NFT예요. 진짜예요. 거짓말이죠. 에이, 거짓말. 진짜요? 오늘 촬영을 이렇게 마무리해요. 댓글 보내주시는데 숫자를 적어놓는 건가? 아니요, 그냥 리미티드 느낌으로. 오늘 현대카드 다이브 팬메이드 라이브에 저 초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준비한 곡들 비록 두 곡이었지만 나중에는 진짜 다시 만나서 이렇게 다 같이 실제 얼굴 보고 몸 부비부비 하면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늘 저 PH1 그리고 저희 하현직 그리고 저희 열심히 하고 있는 음악하는 모든 분들 응원해주시는 리스너분들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수고하신 스태프분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